워프라고 하는 마법을 가르쳐주는데 이게 앞으로도 두고두고 계속 쓰일 그런 마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배워주고요. 이렇게 남는 자리에서 배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임퍼스. 이 임퍼스라는 마법도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써야 될 그런 마법이기 때문에 임퍼스를 이렇게 쭉 배워주고요. 자, 임퍼스를 배웠으면 이제 아이 젠장. 자, 가서 아까 말했던 랄파 항구라고 하는 곳을 다시 들렸다가 브라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랄파 요새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가서 랄파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그 동굴에 가면은 몬스터가 괴물을 몬스터가 사람을 특히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아이를 구해주는 뭐 그런 퀘스트를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요 유혈의 동굴. 뭐야 왜이래. 뭐야 이상하게 몬스터도 안 만나고 들어가지지도 않고 미쳤네. 여기 오래야 집 아닌데? 잠깐만 이거 마법 배운 뒤인가? 마법 안 배웠네? 뭐야 이거? 아 날씨. 준사 형님 358번째 랭크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왜? 왜 이래 이거. 아 미치겠네. 자 일단 다시 킬게요. 아 항상 평소엔 안 그러다가 항상 뭔가 중요할 때 항상 이러더라. 뭔가 중간부터 좀 이상하다 했어. 그 움직임이라던가 이것저것. 아 네 저장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진짜. 아 시간 계속 간다. 망했어요. 망했어. 2시간 30분 찍겠네 진짜로. 이거 막 오프닝 나오고 이거 넘어가고 대사 보고 로드하고 이 시간도 한참 걸릴텐데. 근데 영전 1,2가 버그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잘 돌아가네 이제. 진짜 깝깝하다. 시간 다 까먹네. 자 도망가고 여기서 랄파 찍고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신 아니고요. 마법을 배우기 전 상태네요. 버그 때문에 튕겼어요. 버그 때문에 한 5분 정도 깎아먹었어요. 다운 림님 어서오세요. 다시 워프. 레지나 뭐 필요 없긴 하지. 휠 워프 레스를 2로 얘도 레스 2로 얘도 2로 그리고 임퍼스 2로 얘도 임퍼스를 여기다 주고 임퍼스 요렇게 주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항상 뭔가 타이머 어택 할 때는 뭔가 문제가 항상 있더라. 버그야 힘내. 네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위쪽에 올라가면은 아까 그 장소 유혈의 동굴 거기에 가서 자 여기 이젠 들어와지네. 이래야지. 자 여기서 횃불 쓰고 쭉 가다보면은 일단 이쪽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요 아이템 먼저 챙겨주시고 이제 강철창이라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진이란 요 마법사 캐릭터 마법사 적이죠? 요 녀석들은 한방에 보낼 수 있고요. 성스러운 지팡이 이 아진은 방금도 말했지만 마법사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고요. 얻고 저 닭은 신경 쓰지 말고 잡고. 자, 그리고 철방패. 이 철방패에도 없는 녀석 강철, 가죽, 청동 얘가 낫겠다. 여기다가 철방패 주고 강철, 가죽을 청동으로 올려주고. 네, 궤적실이죠? 저 따로는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방송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요. 자, 내리고 내리고 노우는 필요 없고 일단 요렇게 잡고 민을 가보. 그 다음에 바로 워프 써서 자, 랄파로 돌아가고 여기서 나가서 론도라고 하는 마을에 갑니다. 도망. 아, 잠깐만. 이거 잡아야겠다. 봉지에 몰렸다. 잡고. 아, 도망. 자, 오레아의 집 지나서 이쪽 가서 올라가고 제일 처음에 론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잖아요. 그 항구에 가서 이벤트 마치고 그 다음에 랄파로 돌아가겠습니다. 올라가고 레오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식님 어서오세요. 아직 좀 그만. 쫑아님 어서오세요. 자, 이 론도 항구에 오면은 이 집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산재물 안 받쳐도 된다. 아, 깜빡했다. 잠깐만. 아, 자, 여기서 게일이 빠지는데 빠지기 전에 여기서 로드를 해서 빠지기 전에 아이템을 뺐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게일의 아이템을 쭉 빼고 다 빼고 오프너의 반지 빼고 로우에게 강철창, 강철의 갑옷, 철방패 이렇게 일단 임시로 주고 세리오스에게 오프너의 반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게일을 보내버립시다. 마널크리님, 샤르호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면서 돈이 사라지는데 로우가 게일의 짓이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게일이 니네랑 안 논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시 랄파 항구에 가보면은 이렇게 몬스터가 랄파에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아이나이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항상 저번 플레이 때도 그렇고 게일의 이름을 항상 게이라고 바꿔서 부르시더라고요 다들. 자, 뭐 아무튼 잡고 한 마리 마무리하고 다 잠들었네? 망했네? 자, 이 아진이란 녀석의 특기는 이렇게 잠재운 다음에 독을 걸어버리는 건데. 자, 잠들어버렸네요. 깨지 않나? 어, 됐다. 오케이. 잡고 마무리하고 분노조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타임어택이긴 한데 처음부터 굉장히 말아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도구점에 말 걸고 그 다음에 요 폼이라는 녀석한테 말 걸면은 사일레스 마법이라고 하는 마법을 가르쳐 마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저거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법 한번 쓰고 워프 이렇게 마나를 채워야 아니 마나를 달게 해야 여기서 잘 수 있는데 자야만 이벤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려 그러면 노인이 마스쿤이 공격당하고 있다 뭐 그런 말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스쿤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 전투가 끝나면 상태가 회복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게임들이 은근히 편하죠. 변님 어서오세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쓸데없는 전투 안 해도 되는 전투는 전부 다 제끼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하실 때는 저런 전투를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레벨이 오르고 적정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들어가면 이렇게 마을이 공격당하고 있는데 요 녀석 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보면은 곳곳 뭐 도구점이라던가 무기점 그런 데들이 이렇게 전부 다 공격당하고 있어요. 원래 이걸 다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선 도구점만 구해주고 바로 가운데로 직행. 아, 류난 죽었네. 죽을 거면 로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아크담이 여기서 이렇게 마을을 점령하고 있는데 요 아크담은 뭔 짓을 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싸우다 죽읍시다. 자, 요렇게 죽고 나면은 랄파로 기절한 채로 실려오게 되는데
하룻밤 자고. 로시아유님 어서오세요. 고마웠어님 어서오시고요. 일단 여기서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말 걸고 이렇게 정토라고 하는 걸 얻었고요. 그 다음에 구엔의 탑이라는 탑이 하나 있어요. 그 탑에 가서 이제 사일레스라고 하는 마법을 얻으러 갈 건데 일단은 중간에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요? 자, 여기 구엔의 탑. 이 탑에 사일레스라고 하는 마법이 잠들어 있는데 그 마법을 얻기 위한 장소가 그 닫혀 있어가지고 거기다 점토를 문대서 열쇠를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철창 껴주고 넘어가고 기다리다 천천히. 아이고, 아 여기 이런 데는 길이 좁아가지고 짜증난단 말이지. 아 돌아가야겠네. 돌아가서 좀 기다리다가 자 올라가고 피하고. 오케이 됐다. 돌아가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고. 와이리 디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워낙에 많이 한 게임이라서.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틀을 뜬 다음에 아까 그 마법 여기서 워프를 써서 랄파로 돌아가면 요번에 이제 로우가 파티를 떠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의 장비를 아까 게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싸그리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틀을 주고 열쇠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자면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로우가 사라졌다 뭐 요런 말을 하고요. 나가서 도구점한테 물어보니까 로우라는 사람이 열쇠를 받아서 사일레스 탑으로 이미 떠났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찌질이의 정점. 그렇죠. 지금 제가 타임어택 방송을 하느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드려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로우라는 녀석이니까 약간 좀 마법사 약간이 아니고 마법사 캐릭터인데 자기가 사일레스를 쓰면은 이제 마법을 못쓰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파티에 도움이 안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부수러 간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간 좀 찌질한 이벤트인데 아무튼 가보면 이렇게 로우는 없고 석판이 부서져 있다고 하는데 부서져서 복원할 수가 없다. 근데 마침 딱 게일이 와서 부서진 석판을 조서온 그리고 그걸 끼우고 이렇게 사일레스를 완성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게일이 계속해서 우리 일행들을 계속 미행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로우가 혼자 나가는 걸 보고 따라갔더니 석판 하나를 버리는 걸 봤다 그래서 주워왔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일레스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워프 쓰고 일단 만화를 썼으니까 회복하고. 자 아무튼 이제 사일레스를 배웠으니까 다시 아크담 마스콘에 있는 아크담에게 복수하러 가보겠습니다. 시렌트. 아유 아 그렇죠. 게일은 대인배죠. 그러니까 게일이 계속해서 로우가 의심을 하니까 돈을 훔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니까 파티에서 나갔는데 다시 우리 왕자님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따라댕기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돌아온 거죠. 아 진짜 여기서 돌아서 아 나가고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아크다음에게 이벤트를 일단 요 부하 잡고. 아 맞다 게일 템만 좋지 참. 게일 템을 다시 안겨줬네. 일단은 잡고 게일에게 원래 있던 템을 그대로. 잠깐만 로우 템 뺐구나. 아 깜짝이야.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안 뺀 줄 알고. 자 아무튼 오프너의 반지 다시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크담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아크담에게 사일렉스를 써주면은 뭐라 막 하면서 도망을 쳐버려요. 이렇게 도망을 치고 여기를 밀고 그 다음에 요거 밀면은 이렇게 지하 통로 비밀 통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진짜 마을 사람들이 다 갇혀있죠. 그리고 로우가 이렇게 사일레스를 부셔버린 다음에 가던 중에 아크담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된 뭐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자 그 다음에 폴스라고 하는 시장한테 말을 걸면은 리지엘이라고 하는 성마을에
자기 동생이 있는데 여기 마을이 이렇게 됐으니까 동생이 걱정된다 뭐 그런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 전에 아이템을 좀 필요 없는 거는 좀 팔아주겠습니다. 여기서 절대 팔지 말고 요슈아의 거울, 저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템이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요거 한 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 여기 아니구나, 요 옆에서 이 발견의 방울이라는 아이템을 파는데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정도 이렇게 사주고 요거를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이제 아 진짜로 엄청난 건 아니에요. 로우가 그 게일을 좀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예요. 이렇게 발견의 방울이란 아이템을 쓰면은 밖에서 몬스터들이 이제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보여도 못 피하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여도 안 피해지더라고요. 속도를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오케이, 피하고, 자, 이제 요 위에, 요 리젤 성이란 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요 할아버지. 요 할아버지가 아까 말한 그 시장의 동생이라고 하는데, 딱 말을 듣고, 뭔가 마스코네 시장을 모르는 눈치이기 때문에, 이제 요 얘기를 듣고 가서 시장에 보고를 하면은 동생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내 동생에게는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오른손인가의 반점이 있다, 그걸 확인해달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요 얘기를 듣고 다시 왜 마스콘이구나, 다시 이제 리젤성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아 원래 2장까지 오는데 한 5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말렸어요 지금. 자 아무튼 리젤 마을 와서 아까 말했다시피 오른손에 있는 반점을 확인하자고 하면은 요렇게 몬스터가 돼버리는데, 자 이때부터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자 우선은 게일로는 때리고, 이 바위인간이라는 녀석들은 레벨이 웬만큼 높지 않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중에 성스러운 지팡이라는 이렇게 잠재우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잠을 재워버리면은 데미지가 무조건 크리티컬 히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아이템을 이용해서 좀 천천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재우고 때리고. 근데 이름은 바위인간인데 왜 잠을 자는 걸까?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란가?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한 더! 됐어, 좋아. 이게 도망갈 때마다 반 칸씩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최대한 전투를 안 하고 제끼고 내리고 호! 아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고요. 내리고 이 게일이라는 녀석은 아까 오프너의 반지라고 하는 좀 약간 좀 사기템 비슷한 그런 반지를 하나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가 잘 뜨긴 하는데, 같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세리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별로. 유난 죽었네? 자, 아무튼 세리오스 레벨업. 자, 이제 들어가시고, 유난에게 힐을 주겠습니다. 힐. 아무튼 간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 성도 사실은 그,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몬스터에 점령당해 있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사람들이 갇혀 있을 것이다. 구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 호가 한 번에 걸리면 참 편할 텐데. 이것도 약간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 그 타이머 어택 하는 데 있어서. 레스 2를 류난에게 주고 레스 1보다 조금 더 회복 효과가 좋습니다. 때리고. 좋아. 이렇게 바로 걸려야지. 자 여기서 일단 바로 열지 말고 이 바위인간들 얘네를 유인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때 하나 더 있네. 일단 요거 잡고 가자. 궤적 마스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JDK는 구금을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 아무튼 여기 올라가서 쭉 가다보면은 여기 요 녀석 뭔가 문 같은 걸 막고 있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원래 여기로 얘를 잡고 뒤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 다른 곳에 갔다가 들어갈 수 있는 힌트 같은 거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 없죠. 막 빛나면서. 근데 이 부분에서 원래 힌트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병사들은 들어갈 수 없었는데 뭔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있었다 요런 말을 듣고 그걸 유추해가지고 뭔가 철템이 있으면 못 들어간다 요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들어가고 다시 끼고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미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가주고요. 거의 갔다 올 시간 없으니까 강철창, 철갑옷, 강철방패 이렇게 들어가고요. 커맨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아, 치사한 건 아니고 그냥 영전1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하세요. 갔다 와도 되고 안 갔다 와도 되고 막 그런 부분이라서 원래 스토리상 갔다 오는 게 맞기는 한데 귀찮으니까. 자, 아무튼 잡고 자, 피하고 이제 요 문마다 있는 바위인간 얘네 좀 잡아주고 아 그렇죠 대사를 안 보고 넘어가는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보스 오징어 좋아 보스가 있는데 대충 때려주다가 세리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때려주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쭉 해야죠. 채우고 아 그렇죠 처음에 할 때는 저기서 안 들어가지니까 진짜 헤매게 되죠. 유난으로 레스 써주고 그 다음에 장비를 성스러운 지팡이인 보스한테 안 통하니까 강철창으로 주고 그 다음에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반지 같은 거 쓸만한 거 없었나? 큐트의 반지 아직 나올 때가 아닌가? 오케이 자 가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헤르닐드라고 하는 아크다의 부하인 보스 몬스터가 나오는데 요 녀석은 임퍼스와 다나무로 그리고 임퍼스를 게일에게 유나는 다남 네 장비는 관우 동생 게일은 때리고 유나 죽겠다. 아 마나가 많이 없었구나. 마나 좀 채우고 올걸. 레스에이비라도 일단 써주자. 원래 좀 채우고 왔어야 되는데 마나를 안 채우고 왔네요. 다시 임퍼스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게일은 때리고 아 레스 썼네. 아 여기서 또 시간 끄네. 원래 애들 다 마나 있어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세리오스도 장비가 같은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 임퍼스 말고 다나 한번 쓰고 여기서 요 헤르닐드의 데미지가 아니 HP가 50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사이렌스 써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마나가 다 가지가 그 막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뭔가 맞출 수가 없네요. 게일로 때리고 3 남은 거 이제 마무리하고 아 안 맞았네 또. 자 불의 지팡이를 얻었고 보스를 요렇게 처리했습니다. 아 여기서도 좀 시간 끌었네. 원래 훨씬 빨리 끝나는 건데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2장 침묵의 주문 사일레스에 대한 뭐 그런 장이었는데 2장이 끝이 났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래 2장이 50분 내에 끊어져야 되는데 망했고요. 아무튼 리젤 성에서 이제 나가서 나가서 아이템을 살 게 있기 때문에 쭉 나가서 아 잠깐만 여기에 현자가 뭘 가르쳐주더라? 현자가 아 오비스랑 시렌트랑 호구나. 딱히 필요는 없는데 호라도 일단 배우자. 호를 뭐랑 바꿀까? 레지나 이런 쓸데없는 거 좀 버려주고 풀한 필요 없어. 호 이렇게 호를 일단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희망의 전문 BJ, 레이맨 전문 BJ. 자 이제 요 마을에서는 꼭 챙겨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 요 집 요 집에서 요 워프의 깃털이랑 워프의 날개라는 거를 파는데 여기서 워프의 날개 요거를 3개 하나 둘 3개
그리고 이털 한 개 요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요 마을의 왼쪽에 배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길 좀 막지 마. 요렇게 배를 타고 워프의 날개는 지금까지 갔던 모든 마을 중에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깃털은 마지막 마을.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날개는 동굴에서 못 쓰고 깃털은 동굴에서 쓸 수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급 대항이 시대 2. 네 맞아요, 요 게임 할 때 그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전 1이랑 영전 2 할 때. 아무튼 오늘도 타임어택은 망했군요. 항상 타임어택을 할 때 막 튕김, 버그 막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하더라. 네 말씀하세요. 일단 현재 1시간 14분째. 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그 오늘은 제가 좀 방송에 집중을, 아니 게임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여러분들의 채팅을 많이 못 읽어드려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려요. 일단 여기서 해적을 만나고, 아니요 요거 하고 레이맨 할 거예요. 여기서 일단 잡히고 해적한테, 언제나 항상 고정 게임이 있는 해적한테 잡히는 이벤트. 복천이 말단님 어서세요. 아 도박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그 해적섬에서 도박을 하면은 최강의 무기와 최강의 갑옷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얻고 해버리면은 게임이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제끼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감옥에 갇혔고. 자, 여기서 조금 있다 보면은 해적 선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태를 보는데, 이 게일이란 캐릭터가 이 해적 선장 고아드랑 아는 사이여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뭐 그런 이벤트고요. 그다음 배 타고, 아 그렇죠, 네. 힘 99 체력 1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무한 이길 수 있는 그런 도박 있죠. 아 그렇죠, 아니요 계속 누르면 해적이 제발 잡혀주세요 막 그러면서 대사가 계속 바뀌죠. 아무튼 이렇게 스엘이란 마을에 왔고요. 스엘. 자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나가서 아래쪽으로 쭉 가서, 아 그렇죠, 소니아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19레벨이라서 원래는 이 시점에서 일행들 레벨이 20에서 21이고 소니아가 제일 레벨이 낮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노가다 같은 거 전혀 안 했고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암다마을, 암다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서 병사들이 막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요 류난이란 캐릭터, 류난이란 캐릭터가 지금 정체를 계속 숨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라의 왕자였다. 그래가지고 국왕을 만나는 뭐 그런 이벤트고요. 그 다음에 이 암다마을에서 이제 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미랄다의 집, 여긴 나중에 와야 되는 곳이고요. 아 동갑이시구나. 89년생이시구나. 자 일단은 잠깐만, 여기서 바바라의 집, 국경의 동굴, 일단 여기까지 온 김에, 여긴 지금 와야 되는 곳이 아니긴 한데 온 김에 가서 워프의 날개에 좀 지역을 등록해주기 위해서 올라가서 여기 국경의 동굴 찍어놓고, 그 다음에 마법, 여기서 워프, 일단 요렇게 암다로 돌아간 다음에 아까 있었던 스웰마을 거기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왕가의 묘도 나중에 가야죠. 이제 아마 왕가의 묘가 제 기억이 맞다면 3장에서 가는 거였을 거예요. 아 몬스터 진짜. 원래 요 부분에서 그 도박을 하신 분들은 이 몬스터들이 전부 다 한방이어가지고 여기서 랩업을 엄청나게 팍팍 하면서 막 진행하셨을 텐데, 저는 굉장히 쪼랩이기 때문에 템도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겠습니다. 세리스 남쪽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장이 굉장히 맵이 꼬여있단 말이지. 아즈바이요? 네, 쯔바이도 재밌죠.
특히나 그 찌바이는 되게 아기자기해가지고 여성 유저분들도 하기에 되게 좋잖아요.